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5월 17일 금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 주간 정말 등락이 심했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고요. 내일 또 즐거운 주말 가족들하고 날씨도 쾌청하니까 나들이 다 갔다 오시는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죠. 자, 화이팅!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84%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 0.97% 상승, 반도체 지수는 1.68% 하락했습니다. 독일 1.74% 상승,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올랐고요. 자, 중국 상해도 0.58%로, 자, 여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역헤드 앤 숄더 스타일로, 자, 바닥을 높이면서 반등세 시현되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0.59% 하락했고요. 전일 우리나라 상당히 낙폭 심했는데요. 자, 십사리 닥터K가 매도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 그죠? 시장 흔들기 비슷하게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군의 종목들 가지고 있고 잡주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정되면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지금 조금 홀딩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실적 양호, 뭐 월마트, 시스코 이런 회사들 실적 양호, 그리고 그동안에 좀 우려 섞였던 미 국채 장단 금리 역전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요. 실업 보험 청구 건수 좀 낮아졌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전일 미국 그리고 유럽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슈 하나 더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틀 전입니까? 자국의 원유시설에 폭발물 실은 드론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예멘 반군의 공격이다라고 판단하고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란이 있지 않냐라고 추궁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 제재 조치 예외 국을 해제해버렸죠. 좀 어렵죠. 쉽게 말해가지고 예외 1도 없다는 겁니다. 이란산 석유 못 사,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나라도 타격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모함을 중동 쪽으로 막 이동시키고 하는 등 사우디는 비교적 미국하고 동조하고 있거든요. 중동 쪽에 지금 긴장 상태가 조금 감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유일하게 아직까지 완전하게 패권을 못 잡은 부분이 하나 있다면 뭐다? 그렇습니다. 오일입니다. 오일. 오일은 아직까지 중동이 미국보다 더 우세해요. 그래서 중동에서 적절히 미국의 힘을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쟁도 일으키고 적절히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라크 공습도 그렇고요. 자, 이번에 이란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미국이 쉘 오일 있죠. 자, 오늘 뉴스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요, 중국이 미국과 중국의 가장 맞붙는 부분 중에 하나 중에도 이 석유 부분하고도 상당히 관계 있거든요.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다가 점점 투자를 늘리고,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미중 간에 지금 무역 마찰로 인해서 미국 국채를 중국이 상당 규모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의 좀 보복성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말로 알고 있는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조속히 좀 좋은 타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런 말 하기가 너무한데요. 무슨 죄가 있냐고요, 우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죠? 너무 짜증나요, 솔직히. 그죠? 빨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돼요, 남북한이. 그러면 파워업 됩니다.
우리가 통일이 돼야 돼요. 아, 세계에서 패권을 내지는 세계에서 제법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요. 영토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요. 인구적인 문제도 1억 이상 인구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등 한국과 북한이 결합된다면 시너지가 훨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위에 그죠? 여의도에 있는 걔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쑥 이기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자신의 안위. 그죠? 큰 의미로 남북한은 반드시 평화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죠? 갑자기 정치적으로 좀 흐르는데요. 어쨌든 짜증나는 상황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자신의 밥그릇만 챙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힘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밥그릇을 확 뻗어 뽑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됐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1190원이에요. 야, 1150원대 아니었습니까? 40원이 올랐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올란 거고. 그죠? 이 달러 강세, 원화 약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만 머릿속에 익혀놓읍시다. 뉴스에서도 보면 좀 어렵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원화 가치 절하. 물론 그 말도 맞죠. 달러가 가치가 좋아지고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 돈더 많이 주고 바꿔야 되니까 평가 절하.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가치는 떨어진다. 절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체적으로 수출 기업 이 많은 나라에서는 혜택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채도 좀 많이 있고 수입을 해와서 중간에서 가공해서 이렇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하면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나 이런 쪽 보면요. 환율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하고 중국은 반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황당하게 스트레이트로 오릅니다. 이거 보십시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얼추 조정받을 권역까지 오긴 왔는데 슈팅이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정을 좀 제법 빨리 조정폭 제법 있게 빨리 조정을 받아야만 외국인 자금 이탈 러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속속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진정되는지 여부 체크해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0.39%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536계약 선물 매수하고 콜옵션 21% 상승, 풋옵션 16%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변동성 심하고요. 발빠르게 저기 위에서 좀 무너질 때 대응 못했다면 지금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다가는 상당히 손실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미국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진정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지금 환율이 좀안 좋아서 그러는데 저런 부분들 조금만 안정 진정세로 돌아서고 외국인들 다시 좀 매수해주고 기관도 좀 매수 들어온다면 안정세 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우존스 선물 지금 0.10%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안전자산인 금 선물은 하락 추세 이제 전환 직전이에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죠?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 무너지고 이제 고점을 잡고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금은 주식시장하고 반대의 포지션 많이 취합니다. 안전자산이거든요. 자, 유가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유가가 대체적으로 올라가면 미국의 경기라든지 산유국들이
오일머니가 조금 투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름값 떨어지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미국이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학습 효과입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현재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다. 조금 더 안정세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캔들의 기본만 가지고도 생각해 보면 이거 좋다 안 좋다. 자, 안 좋아 보인다. 1번. 아니야, 좋아 보여. 2번. 자, 눌러 보십시오. 캔들 두 개로 상승했는데 한 방으로 다 조져버렸습니다. 상승폭. 안 좋은 겁니다. 여기도 보면 전일 2점 몇 프로 올랐지 않습니까? 전전일. 좋다 그랬어요. 대번에 다 밀어버렸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오늘 자 핵심 키는 뭐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누가 추측이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추측이에요. 외국인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돈 많은 외국인 형들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닥터K 기법도 숟가락 기법 아닙니까? 외국인 형들 들어와야 돼요. 오늘이라도 외국인 형들이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뭡니까? 매도세 좀 있거든요. 자, 코스닥 코스피 외국인 대량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최고 매도 규모 크지 않습니까? 4,600억. 그와 반면에 개인은 그냥 받아줍니다. 끝내주게. 그죠? 자, 여기도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이 1,600억 던진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끝내주기 2,000억 가까이 개인이 샀습니다. 그죠? 야.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하고는 좋았는데 어떻게 될지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해요.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 또 조금 안도할 만한 내용도 있다는 건 뭔가 하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외국인이 선물을 자꾸 사 들어온다는 거. 자, 이것을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저번 만기일 이후로 보시면 이게 많이 흐트러졌네요. 외국인 여기 보시면 2만 계약 정도 던지다가 지금 몇 계약이다? 12,200계약이니까 한 7,800계약 정도 걷어들였어요. 자, 지수가 빠지는데 선물 매수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지수 반등 나오면서 외국인들 단기간 샀던 거 털어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이런 선물 옵션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옵션 좀 어려워서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안 돼요. 기본적인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기본은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우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시면 있어요. 자, 깊은 내용은 몰라도 딱 실전에 알아야 될 정도 상황. 그 정도는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왜? 주식 시장은 선물 옵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나 몰라. 그거 안 하, 뭐 하지도 않을 건데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뭐, 어떻다?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지수 가지고 논다고요. 쫙 폈는데 축 빠졌죠. 근데 구도 들이는데 아직까지 반등 안 나왔어요. 흔들흔들 하면서 좀더 많이 보유 물량 늘어나는 거 확인되면, 그러고도, 지수 어느 정도 밑에, 하방 쪽에 있는데도 선물 자꾸 늘어나죠. 조만간 반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몇 가지가 있고 환율의 안정성 안정 안전 발음 안 되네. 환어 뭐야 이거 전부 빨갔네. 힐링님
저거 빨개. 좀 빨갰으면 좋겠어. 짜증나 죽겠어요, 정말. 어저께도 위닉스 10% 가까이 가다가 이 토해내고, 그죠? 야, 이거는 들고 갑니다, 일단. 괜찮은 권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환율 안정돼야 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 멈춰야 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 빠르게, 보유 종목들, 상황, 기관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하고, 장기장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외국인도 집중된 매도 때문에 전일 주춤했고요. 다행입니다. 반도체도 나오고 있고 신세계 기관 매수세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셀트리온 좀 가자. 그죠? 셀트리온하고 지금 여러분들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혼자 하기 힘드시다. 닥터케이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시도 나오고, 아모레퍼스픽 반등시도 나오고요. 자, 일진다이아, 그 다음에 와이솔. 자, 전일 위닉스는 상당히 기관 외국 매도세 좀 있었네요.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다 빨개요, 일단. 자, 일단 빨개요. 빨개요 노래 한번 틀어야 되겠어요. 세상 뭐별거 있겠습니까? 아침에 공원에 갔는데, 쉽게 말해서 기체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체조 한판 했습니다. 한 30분 했고요. 웃음 치료까지 겸하더라고요. 와, 할수 있다, 좋다, 막 하더라고. 그래서 딱 저거 맞더라고요. 맨날 가야 되겠습니다. 쿨하게, 예야! 오, 시장 쿨하게 가자, 예야! 빨갛게 물들어, 물들어, 예야! 우리 포트도 빨개요! 빨개요! 야,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못 듣는 이 안타까움. 자, 포트폴리오. 다 빨갰네. 하나 빼고, 위닉스 하나 빼고, 그죠? 야, 시장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강하게 상승 출발했어요. 자, 신세계 0.17 상승, 하이닉스 0.56 상승, 셀트리온 2.29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2.64 상승, 일진다이아 2.12 상승, 위닉스 0.22 하락, 와이솔 1.55 상승, 아모레퍼스픽 0.75 상승.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일단. 자, 시장상 오늘 기관이 매수세 코스피에서 조금 잡히고 있고 아직도 외국인은 매도세 좀처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갭 상승 시작했습니다. 갭 상승 시작해서 5분 봉상에 보면 여기 121, 241 저항권인 2084에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60일 지지권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기 깨지 마라, 제발 좀. 자, 코스닥은 더 강하게 갭 상승. 야, 코스닥이 뭐 널뛰기를 하네요, 그죠? 1% 급등하면서 지금 시작했는데요. 양호합니다. 코스닥이 좀더 양호해요. 자, 코스닥은 여기 121선, 5일선 저항을 대번에 갭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 한720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양호하겠고, 그죠? 코스피는 지금 2100 라인 정도 여기에 상당한 저항권에 지금 있다. 빨간 국물 김치 먹고 있어. 아유.
자, 그래서 출발은 좋은데, 아, 수급은 아직도 좀 그렇다. 빨리 외국인 수급, 아, 들어와야, 그리고, 아, 기간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죠? 외국인 아직도 수급이 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쪽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나쁜 상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양호하게 갈 상황 높아 보입니다. 좀처럼 잘안 밀려요. 아, 저점대인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추세는 하락 추세여서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런데, 기업의 가치나 여러 가지 마켓 쉐어나 이런 걸 봤을 때, 셀트리온의 지금 가격은 접근할 만하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던지라고 소리 안 했어요. 좀더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참, 위닉스 연구 대상이네요. 이거 그죠? 10% 갔다가 그대로 밀려버려요. 야, 안 던져요. 실적도 좋고 잘 팔리고 대중들한테 많이 보이는 제품인데 뭐하러 팝니까? 안 팔아요. 적당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꼭 수익 내고 나올 겁니다. 여기 밑에 테마권의 일진다이아 수소차, 그 다음에 위닉스 공기청정, 와이솔 5G, 이거 꼭 수익 낼 겁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될 종목들이고 들어가야 될 섹터에서 노리고 노리다가 적당한 가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꼭 수익 내고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퍼시픽도 뭐 화장품, 그죠? 지금 우리나라 주도주 중에 하나예요. 화장품. 자, 골고루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좀 빠지네. 음식료 별로 안 좋아요. 음식료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낙폭 크고요. 자, 전기전자 쪽으로 반등세 지연되고 있고요. 건설주는 대림산업 괜찮아 보입니다. 건설주 쪽으로도 오늘 조금 매수세 좀 들어오네요. 통신이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만, 통신 쪽으로 이제 좀 봐야 됩니다. 통신이 살살 돌았습니다. 이러한 큰 섹터별 전망이 잘안 틀려요. 그게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방송들 다 돌려보십시오. 좋은 섹터다 하고, 어디가 주도주다 하면 그 주도주 군이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 정부가 육성하겠다. 이런, 그리고 민간의, 노력 등등, 좋네요. 괜찮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뭐 이렇게 권역 다 괜찮다 해도 되겠네요. 휴대폰 부품 괜찮고 오늘 뭐 벌겄네. 그죠? 야. 공기청정도 오늘 괜찮으니까 이갈 위닉스 살짝 줄여놓고 갈 가능성 있어요. 뭐, 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5G도 괜찮고, 하루 만에 대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전부 다 동그라미 치겠네. 아유. 됐어. 요만큼 칠게요. 에휴. 외국인이 매도세가 심상치 않은 370억 나왔어요, 지금 벌써. 선물도 매도 나오고 있고, 좀 가자. 응?
개인이 또 주도적입니다. 매수. 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일단 우리 포트폴리오 관심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매도 안 합니다. 매도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주가 폭락하기보다는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뭐다? 자신의 치적 중에 하나라고 자기가 자부심 가진 게 뭐다? 주식시장 활성화시켰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공화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주식시장 만 포인트는 더 빠졌을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지지해야 된다는 거 대본 알거든요. 그 사람이 주식시장 아주 주시한다 그럽니다. 박살나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고 그죠? 막쌩 난리치가지고 어쨌든 금리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 같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뭐 무슨 수단을 쓰는지 어쨌든 압박을 하는지 어쨌든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지켜야 돼. 선 맞아요. 딱 지켰습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죠?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세 그거 뭐 때문에 안 때리는 줄 아세요? 그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문제 때문에 추가 관세 때려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 안 좋아 죽겠는데 자동차 관세도 때린다? 밑으로 작살나요. 그죠? 유럽도 흔들흔들해가 박살납니다. 그러면 안될것 같으니까 유예하자. 18일날, 며칠요? 18일날, 18일날 발표한다는 거 그거 6개월, 그러니까 관세 그 매긴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6개월 유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밀당을 할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해외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좀안 좋긴 안 좋아요. 그죠? 그건 맞습니다만 추가로 더 위험한 상황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딩합니다. 홀딩해요. 아, 환율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일단 아, 환율이 빨리 안정권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좀처럼 못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좀 들고 가겠다. 뭐 너무 일희일비 하지 않고 어차피 좀 늦었습니다. 발빠른 매매하려면 그건 인정합니다. 여기 인근 무너질 때 던졌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포트폴리오들이 시장 안 좋아도 8개 중에 7개 플러스 나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만 지켜보자, 지켜보자 했던 게 그냥 낙폭 큰거 두들맞고 두들맞고 하다 보니까 조금 홀딩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됐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괜찮은 종목군이라서 대번에 반등하고 하는데 또 밀려요. 또. 아휴. 왜 밀린다? 왜 밀린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니까 갭 상승했다가도 밀려버립니다. 이러면 뭐 재미없는 거예요. 선물 옵션하고도 관계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은 매도로 많이 잡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조금, 개인들은 뭐 단타 위주기 때문에 당일 위주로 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저거는 누적적으로 크게 의미 두기가 못해요. 그러면 전일 야간이라든지 선물 미국 올라간다 매수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물량들 하고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선물 매수 좀 하고 있다. 야, 신세계가 참안 좋네. 면세점 추가 허가 내준 것 때문에 면세점 관련 주들이 조금 호텔신라하고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것 같긴 하나 저쪽도 괜찮은 권역이니까 쉽게 안 던집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한 상승하다가 또 조금 출렁거리죠. 시장이 빠져서 그래요. 지금 갭 상승했다가 시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오늘 아까 수소차 괜찮았죠? 수소차 오늘 강세입니다. 그리고 위닉스 공기청정기도 강세입니다. 괜찮고요. 와이솔 5G도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화장품 비교적 강세입니다. 비교적 강세. 되게 강하지 못해요. 강보합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제약바이오 강세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위시로 해서 한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전기정자 강세. 음식료 안 좋다 그랬습니다. 음식료 안 좋아요. 농심 추세가 완전 무너지거든요. 자, 오뚜기는 반등 좀 나왔습니다만, 그죠? 풀무원 정도 관심 있습니다. 풀무원 관심 있어요. 여기 넣어놨죠. 삼양식품도 관심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딱 돌려낸 것만 딱 관심 가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음식료 업종이 안 좋기 때문에 관심만 가집니다. 현재 대상은 뭡니까?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수급상 한번 체크해보죠.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신세계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어요. 지지돼야 되는데 여기는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여기 60일권 인 20만 4천원 여기를 강하게 넘어야 돼요. 전일도 20만 2천원권에서 밀렸고요. 밀리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인데 음봉 보이고 윗꼬리 달고 막 합니다만 세게 안 무너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음봉보다는 강하게 양봉 여기처럼 양봉으로 박아 올려야 됩니다. 뚫어 올려야 됩니다. 21만원권 이상으로 강하게 상승세 한번 넘으면서 공매도 때린 애들도 놀래가 같이 매수세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외국인 기관이 사줘야 되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안 사주고 있습니다. 잘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를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것도 있어요. 자,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일 강한 상승세 넣어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 밀리긴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1,000원 그 다음 여기 위에 72,000원권 여기를 강하게 넘어야 되는데요. 시장이 빨리 안정세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오늘 외국계 매도는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홀딩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퍼스픽 여기만 뚫고 올라가면 21만 3천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지금 저항권에 왔긴 왔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아까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화장품 강세 조금 더 느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보고 있어요. 일진다이아. 징합니다 이거. 수소차 반드시 들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 계속 끌고 갑니다. 이거 등락이 제법 있어요. 그죠? 이것도 위에 저항권 많습니다. 처음에 저항 30만 700원 정도 저항라인 있고요. 그 위에 32만원권도 저항 있고 수소차가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인데 왜 이래 주가가 안 좋죠? 그죠? 상승폭 크게 랠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는 겁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주목받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권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와이솔 어저께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추가로 일단 안 밀립니다. 1차 매수 여기 했고요. 자, 상승폭 반납 단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저께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안 빠지고 올라옵니다. 일단 어저께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야, 이것도 징해요 진짜. 실적 좋고 공기청정기 위닉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야, 외국인 현물 매도세, 아, 좀 뭐야, 선물 매도세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관이 반대해서 받아주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외국인이 던지는데 개인이 받아줬다 이러면 완전 더안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기관이 오늘 선물로는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갭 상승 이후에 조금 출렁하다가 재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양호합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코스닥은 30억 규모 매수세 유입, 코스피는 400억 규모 매도. 자, 어저께 무료 채팅방 궁금해 하시던 분 계시던데, 밑에 방송 안내해 보면 닥터케이 1대1 카톡 있어요. 그쪽으로 무료 채팅방 같이 한번 하고 싶으시면, 지금 이거 날려드리는 거예요. 무료에다 이런 거 날려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광고 나기 바쁘고 유료방 들어오라고 쌩 난리치기만 바쁘지. 시장 아까 캡처하는 거 있죠. 그 유료방에 보내드리기도 합니다만, 그죠? 무료방에도 상당수 보내드려요. 그것만 보고 있어도 참, 그죠? 상당히 공부가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하실 분, 관심 있으신 분은 열정이 있는 분만 신청하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료라 해서 그냥 대충 발글치고 있는 거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열정적인 닥터케이와 함께 같이 한번 열정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만 신청하십시오. 자, 시장 양호한 편이고 뭐 포트폴리오 적당합니다. 일단 홀딩입니다. 지켜봅니다.
위님 반갑습니다. 반갑고, 예, 잠깐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자, 위님, 와이솔 어저께 살수 있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그죠? 하이닉스 1%대 상승. 야, 참. 빠질 땐 뭐처럼 빠지더니. 어쩔 수 없어요. 시총 2위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운용상 비중 줄이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이거 뭐예요? 개별 잡주도 아니고 2.7 오르다가 어저께는 얼마 빠졌습니까? 1.7 빠지고 그죠? 야, 이거 뭐 오늘 또1.3 올라갑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샀다고요? 그거 잘한 거 아닙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 반등해서 뭐 좋긴 한데 장대 음봉 두드려 맞는데 사는 거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랑은 상승에 거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올라서 좋긴 한데 잘한 건 아니다. 추가 하락이 원래 정상이에요. 추가 하락이 시장이. 근데 오늘 뭐 속된 표현 재수 좀 받았습니다. 올라갑니다. 홀딩 해야지. 요 홀딩입니다. 홀딩. 어저께 담았으면 여기 종가 722안 깨지면 홀딩. 어디까지? 738까지 홀딩. 오케이. 여기 말아 올리면 베리 굿이에요. 그럼 여기 이평선 21, 60일 강력한 저항일 거기 때문에 738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홀딩 잘해야죠. 어저께 샀다 그랬으면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몇 포인트에서 샀다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코스닥 몇 포인트에서 샀다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잘한 거 아닙니다. 기관 외국인 패대기 치고 있는데 지수 상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올라가도 잘했다 소리 안 해주잖아. 아이. 아, 위닉스 이거 진짜 짜증나게 안해 사람. 야, 자, 위님 돈 있어요? 신세계 매수 해보시던가. 여기 28만 7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한다 생각하고 신세계 매수 가능. 한 종목 30% 이상 사지 말고 10% 매수 가능. 저점 깨지면 추가 안 합니다. 추가 안 해요. 저점 깨지면. 적절히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타는 거 보고 눌림목 주면 조금 더 추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자, 셀트리온은 일단 다행히 안정권에 있습니다. 안정권에. 여기 밑으로 안 처지는지만 보면 돼요. 거인님, 힐링님, 그리고 팀K 여러분들, 여기 셀트리온은 19만 7천원 지킨지 여부만 잘 체크하세요. 그러면 일단 양호입니다. 일단 양호. 밑으로 더, 여기 19만 5천원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바이오 쪽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좀 지켜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깨야 돼. 68,000원권 안 깨야 안정적으로 갈수 있어요. 사라 소리 안 하잖아. 하락 추세입니다. 사지는 마세요.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뭐 사란다? 신세계는 사라 그래. 왜? 이거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안 좋으면서 제법 낙폭 크게 두드려 맞았어요. 지지권입니다. 반발 매수 한번 넣을 겁니다. 목표치 31만 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참 너무 세게 던지나? 원래 닥터케이 방송에서 던져요. 사 그럽니다. 그죠? 이거 저점 매수는 이런 걸 저점 매수하는 겁니다. 추세 좋게 가던 놈 시장 상황 안 좋고 면세점 이슈 때문에 이거 급락한 경향이 있거든요. 돈 있으면 사면 돼요. 살짝. 그죠? 올라가면 31만까지 가면 15,000원 먹죠. 15,000원 몇 프로입니까? 한5%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됐죠. 그러면 5% 2, 3일 안에 놓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 가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그죠? 갔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모레퍼스픽도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일진다이아. When I will always love you. Ooh, yeah. 아, 다이아 반지 하나 끼워드리고 싶은데, 진짜 기회를 안 주네요. 참. 그죠? 3% 상승합니다, 일단. 여기만 지키면, 27,000만 지키면, 일단 양호. 와이솔. 이거, 다른, 그죠? 5G 날라갈 때못 갔어요. 그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저께 살아있다. 어저께 샀으면 대번에 2% 이상 먹는다. 그죠? 위닉스. 이거 참 사람, 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홀딩입니다. 자, 전체 시장 보면요. 아까 낙폭 축소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갭 하락, 갭 상승 출발했던 거 밀어버리면서 선물 매수 잡았던 단기 트레이더들 물량 좀 틀어내고 다시 올라가네요. 일단 누가? 외국인들이 연락에 패면서 갭 상승해서 지수 미국 유럽 좋았네 하고 상방으로 못 따라오게 아니면 따라왔던 애들 좀 틀게 만들고 일단 들어올립니다. 외국인이 몇 계약으로? 자, 여기 몇 계약입니까? 2700계약, 매도 때리다가 700개 땡기면서 지수 반등 다시 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주식상처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틀린 거 없어요. 자, 개인이 풋옵션 18억 들어옵니다. 사도 꼭, 아유, 18억 샀네. 18억. 그죠? 30억, 40억, 50억으로 늘어나면 시장 안 빠져요. 주식상처 탈출 팁 12. 좀 사라, 풋. 개인이 현물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외국인 지금 600억입니다. 매도가. 코스닥은 외국인이 69억 매수 전환하면서 일단 강한 상승세. 1.25% 상승. 코스피는 0.46% 상승. 지켜야 될선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신세계 아까 4하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죠? 닥터K 특징 중에 하나가 4하면 그 다음 바로 즉시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야 될 포인트에서 사,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 때나 사라 안 그래요. 뭐 범위를 막 넓혀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오면 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딱 보고 있다가 다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셀트리온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팔면 되는데 먹을 거 별로 없으니까 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 사 그런다고 그러면 딱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도 포인트였어요. 어저께 19만 6천원권 여기 포인트였습니다.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다 정배열 초입 딱 3에 올라갑니다. 닥터케이가 살할 때 포인트들 잘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신세계는 밑에 있네. 뭐가 더 우선이다? 일봉이 좀 더 우선이에요. 여기 지지권 딱 있잖아. 121선 6개월간의 평균 가격에서 지지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무료 채팅방에 인원들도 계시고 그냥 방송 조용히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실시간으로 전부 시그널 드리는 닥터K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 회원방 있습니다. 카톡 회비 50만원이에요 작은 돈 아니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려사항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떳떳하게. 뭐 무료로 모셔놓고 거기에서 유료로 더 잘해주네 만에 그런 이야기 쪽팔리기 안 합니다. 저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나쁘지 않아요. 하나 안 좋은 거는 수급이 안 좋다는 거. 수급이 안 좋다는 거. 이거 외국인이 빨리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나머지는 좀 양호합니다. 현재. 야,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지수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원래. 기관이 매도세를 좀 줄이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매도하다가 좀 줄이죠. 줄이고 있어요. 자,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좀 들어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참, 아유, 엉터리인 것 같아요. 그거 취소. 영어 잘하시는 분 좀 그렇게 이야기 한번 남겨 보십시오. 요새 혼자 업됐어요.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아침에 운동도 하고 기운 종기운 명상하고 기운이 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중충하게 있는다고 주식이 빠질 게 올라갑니까?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화이팅!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해야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이 그죠? 본인들한테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신세계 대본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코스닥도 안 빠져요. 그냥 양호. 그냥 오늘도 홀딩할 겁니다. 크게 뭐 우려할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시장 일단 양호. 야, 이랬다가 막 장 중반 넘어가면서 외국인 매도세 막 늘어나고 이러면서 또 개판 되면 진짜 곤란한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좀처럼 진정할 기미가 없고요. 자, 미국 선물 양호. 큰 전광판 한번 볼까요? 야, DB 하이텍 이 뭐야 이거? 7%. 자, IT 권역 뻘겋고요. 자, 신세계 이거 아마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호텔 신라하고 이거 반등 놓을 때 이틀 만에 5%짜리 진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반발 매수세 같은 게 있거든요. 안 밀리려고 노력한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투매가 좀 나왔을 겁니다. 면세점 이슈 때문에. 그죠? 무슨 이슈? 추가로 허가 6군데 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렁 7% 막 출렁하면서 할 때 투매가 좀 왔을 수도 있어요. 시장도 안 좋으니까 대번 회복합니다. 뭐야 1% 올라가 사자마자 1% 더죠. 아까 마이너스권에서 사라 그랬습니다. 이야,
그리고 창구를 하실 분들은 사 이러면 시장가로 사는 겁니다. 밑에 대놓고 하면 체결 안 되고 날라갑니다. 그냥 그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포인트를 딱 집어서 딱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야 될 포인트에서 딱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 그러면 시장가로 사야 됩니다. 뭐다 볼게요. 야, 넥슨 GT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우리 방에 단타 치는 사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몇명 있는데, 와, 이런 거 들어가 단타 치고 막 그래요. 야, 선생이 단타꾼이니까 이거 팀원들도 단타를 막 쳐요, 그죠? 요새 야간에 크루드 오일 하는 걸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하지도 않고 있지만 최근에 닥터께 끝내주는 단타 스캘퍼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잘 끌고 가요. 중장기는 거의 없습니다만 스윙으로 일주일씩 끌고 가는 것도 잘 해요. 조선주도 반등. 건설주가, 저 대림산업 괜찮다 그랬어요. 대림산업 날라갑니다. 좀딱 뽑아놨어요. 여기 딱살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 날라가. 닥터K가 이 편한 아파트 살거든요. 대림산업. 참. 해피 뽑아난 게 올라가잖아. 강하게. 그죠? 저거 좋아요. 무료방에도 보내줬죠. 그죠? 올라간다고 딱 표회가 딱 보내줬단 아닙니까? 그 이후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강은 별로 안 좋은 섹터입니다. 관심 끄십시오. 철강, 그 다음에 은행, 이런 거 관심 끄십시오. 별로입니다. 증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영양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직도 조금 이슈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조금 주춤주춤합니다. 그러면, 18일 날, 이슈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쯤에 현대차 18일 날 아침, 그러니까 월요일 날별뭐 이야기 없고 하면요. 그 이슈, 관세 이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현대차 접근해도 돼요. 현대차도 살수 있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5% 날랐습니다. 음식료가 조금 시원찮고요. 통신은 관심 있게 좀볼 필요 있습니다. 이제 살 돌아서고 있어요. 5G가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자, Y 소리 왜 간다? 여기 위에 있는 애들 많이 갈때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애들 눌려줄 때이 간다니까. 이 뭐다? 업종 내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는 제약바이오 강하게 가고 막할때 IT가 눌려주고, IT 눌려줄 때 바톤을 받아서 제약바이오 가고, 이런 건 업종별 순환매. 제약바이오 안에서 밑에 애들 신나게 가는데 셀트리온하고는 못갈 때, 또 밑에 애들 막 이제 조정받을 때 셀트리온 삼형제 막갈 때, 이건 업종 내 순환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그런 순환매 파악을 잘하면 수익이 더 좋아집니다. 오늘 수소차 힘좀 받네. 2차전지 수소차 남북경협 괜찮네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47억 매수 들어왔는데 코스피 이거 좀처럼 잘안 들어오네요. 프로그램 물량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보세요. 55, 550억 그죠? 프로그램 물량 정도 매도 나왔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아요. 베이시스 시원찮네요. 자, 베이시스 뭐다? 베이시스는 뭐다?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 이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나오기도 하고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야, 어렵네. 어려우시면 주식 기초 강의 안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매매가 나옵니다. 프로그램이란 것은 기관 외국인들 몇십조 심하게는 그 누적입니다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운용이 되기 때문에 바스켓이라 그럽니다. 이 바구니 안에
업종 대표주 군들이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것이 프로그램화돼서 선물 가격이 높으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요. 선물이 싸고 현물이 높으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도 거래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콘텐코가 이 플러스인 상황이 콘텐고, 마이너스는 백워데이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온 좋아요. 안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혼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혼나는 거 없어요. 그렇게 적당히 자율적으로 하세요. 대범 뻘건불 사자마자 올라간다잉. 저것도 뭐다? 시장 올라갈 때 삽질은 안 한다 이거죠. 시장 내려가는데 무슨 뭐 용변 재주 있습니까? 솔직히 시장 빠질 때도 비교적 잘 버텨내지만, 그죠? 시장 올라가는데 혼자 죽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된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더 돌고 갈 거예요. 힐링님,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들고 가세요. 눈에 조금씩 보이거든. 이제 그죠? 힐링님도 공부 제법 했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상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주식으로 말 섞으면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 맨날 보다 보면요. 닥터K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게 세뇌를 합니다. 좋은 쪽을. 긍정적인 마인드도 계속 세뇌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뭐, 화이팅 합시다. 오늘도 화이팅! 예이야! 박수 치면서 맨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가 뭔가 하지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제 자랑 좀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반복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선생님도 몇분 계신데, 한번 하고 끝나면 그게 자기 것으로 체득화 됩니까? No. 끊임없는 반복. 이번에 타이거우즈 아마 어디서 우승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죠? 타이거 우즈가 퍼팅 몇번한줄 알아요? 하루에 그 골프 황제란 사람이 퍼팅 안할것 같죠? 뭐 실렁실렁 가끔 뭐 연습 좀몇번 빼먹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No, 하루에 1000번인가 한답니다 퍼팅을. 그죠?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공부 1도 안 하고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이 없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따님 건강 좀 호전되고 나면요, 저 같이 미친 듯이 한번 해봐요. 매매를 미친 듯이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미쳐보세요. 그냥 공부 막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하루에 그냥 별일 없으면 친구 만나러 다니고 이러 하지 마시고요. 미친 듯이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지금도 어느 정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제 따님 조금 괜찮아지고 나면 전업 아닙니까? 전업. 그죠?
수급이 아직도 좀 시원찮아요. 수급이 아직도 좀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쉬운 전망은 아닌데 전망 한번 해볼게요. 이 밑으로 깨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외국인 매도만 좀 찾아들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물론 그죠? 뭐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처져 있어요. 지금 미국 보십시오. 아직도 우상향입니다. 물론 강력한 우상향에서는 좀 처져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밑에 안 깬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유럽도 보십시오. 이거 상승 추세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때려 박았어요. 중국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 제법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밀려서 그렇지. 당사자 국가 아닙니까? 이건 더더군다나. 당사족, 미국, 중국과의 싸움 중에 당사자국도 반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굳이 못 가야 될 이유는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여기 밑으로 더 깬다? 그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을 자꾸 사들어온다. 여기,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선물을 자꾸 사들어오거든요. 그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 미리 매도 많이 때려놓은 거. 미리 매도 많이 2만 개 정도 때려놓은 거 환매수 걷어들이는 매수 유입됐을 수도 있고요. 신규 매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뭡니까? 미결제 약정 이런 거 쳐다보고 하면 되는데 지금 뭐 선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략 어쨌든 환매수가 되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미결제 약정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든지 하겠습니다. 그죠? 자, 환매수 성향이다 이러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다면 환매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 2만 개 중에 미결제 2만 개돼 있었잖아요. 그게 줄어드는 폭이 많이 있다 이러면 환매수고 그거 아니고 미결제는 별로 줄은 거 없고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물량 좀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그냥 패스하시죠. 알겠습니다. 단타 계획 잘 세우시고 다른 데서 단타 치지 말고요. 여기 안에서 치십시오. 치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한1% 정도는 움직임 나와요. 그죠? 더 짜릿한 거 원하시면 챙겨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전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컨셉들 지금 준비 중이니까 일단 대기하십시오. 자,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여기 안에서 하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관심 종목군들, 추가 종목군들 여기 안에서 단타 치더라도 쳐라. 왜? 여기가 추세가 비교적 괜찮고 상승폭 큰데 눌려주면 들어갈 종목들 아니면 딱 지금 인접한 종목들 딱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치더라도 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엉뚱한 데 가서 놀지 마세요. 자, 신세계. 이야, 신세계 사자마자 1.8 정도 이상 가는 것 같네. 그죠? 여기 사라 그랬거든. 마이너스에서. 그죠? 사자마자 갑니다. 이야, 참. 이거, 단타 치고 싶어요? 요게 딱 치면 돼. 근데 이거 먹을 거 별로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단타, 이거 아까 셀트리온 매수세 포인트 넣는다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지만, 그죠? 위에 저항권 많이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자, 양호. 와, 참.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낙아웃 된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나가 떨어진 사람들 천질 거예요. 그죠? 던지고 나니까 날라가고 다시 가나 싶어 사 넣으면 그 다음날 또 빼버리고 완전 혼쭐을 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안돼 있는 분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말씀도 해줍니다. 비빌 언덕, 비빌 언덕 이야기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비빌 언덕이 좀 돼주고 있다는 그런 저의 칭찬을 해주시는 분 계신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비빌 언덕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반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택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에게 방송 듣고 도움됐다, 공식 후원하고 싶다면 달러 표시 누르고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자, 주말간에 잠깐 나들이 갔다 오셨다가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생초 탈출 팁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공부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